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님과 저희 아빠가 처음 만나게 됐는데 두 분이 이제 너무 잘 맞으셔서 네, 그렇게 베프가 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 굉장히 멋있게. 아. 이건 뭐야 또? 아하. 파이팅. Let's get it! 어떡해, 내가 더 떨려, 어떡해. 어떡해. 땡. 땡. 어떡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나 먼저 해? 네, 안녕하세요. 김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해, 어색해.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이상의 김영님 아들에서 이제 김윤지의 남편으로 새롭게 찾아뵙게 된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저희 남편 최우성은요. 나이는 올해 39이고요. 직업은 공연기획 일을 하고 있고 저랑 안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새로운 모습을 정말 많이 많이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볼메 스타일이고요. 아, 볼메. 와우. 오 마이 갓.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처음 서로를 이제 만나게 된 거는 저희 아빠는 이제 사업을 평생 하셨던 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연예계 일을 하게 된 이유도 아빠가 되게 끼가 많으셨어요. 노래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 그러시네 키도 크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님과 저희 아빠가 처음 만나게 됐는데 두 분이 이제 너무 잘 맞으셔서 네, 그렇게 베프가 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 굉장히 너무 좋아하시는 후배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만큼 막 집에서 너무 많이 자주 얘기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평생을 큰아빠 큰엄마라고 부르고 살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오빠 고등학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는 오빠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저희 신우이 언니가 여자들 사이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았었고 되게 멋있는 언니, 왕 언니, 왕 오빠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키 크고 잘생겼다, 저 오빠. 근데 한 번도 안 놀아주더라고요, 저희랑. 항상 바빴어요. 그리고 나서의 기억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에 여름방학 때 나와서 이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갔었는데 누가 이제 뒤늦게 딱 나타났는데 검정색 니트 목폴라에 롱코트를 딱 입고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와우. 오 마이 갓. 너무 멋있었구나. 근데 되게 멋있다. 되게 잘 컸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미국 집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오빠가 놀러 왔었어요. 오빠가 이제 현관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더 멋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거 빨리 올라가서 내 방 가서 화장을 좀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 화장하러 가기 전에 솔직히 딱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그때 딱 뭐라 그러셨냐면 아 우성아 너 온다고 윤지가 막 아침부터 옷을 몇 개 입어보고 막 그랬어 막 그러니까 기억이 또 안 나네. 막 창피해가지고 아 뭐야 엄마 그런 거 왜 얘기해 그러면서 2층으로 올라가다 갑자기 화장하고 내려오고 화장까지 아, 얼굴 빨개졌어. 화장까지 해서 같이 내려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집을 구경하고 있었나 뭐 때문에 제가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이렇게 마주쳤어. 이 친구가 내려오다가 딱 마주쳤는데 진짜 이쁘긴 이뻤었어요.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약간 한눈에 반했죠, 솔직히. 그때, 그때 기억나요? 저요? 네, 기억은 나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흐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가 부부가 돼서 동상이몽을 찍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일이지? 아, 우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니 윤지 씨는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15년 동안 짝사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15년 동안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 그거 궁금하다. 일편단심인지 나 그거 좀 궁금해. 15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그건 스토킹이야. 아니 15년 동안 서로만 바라보고 했으면 얼마나 예쁜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고 저도 연애 많이 했고 오빠도 연애 잘 하고 잘 살다가 만났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오빠한테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게 필요할 때만 전화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앨범 나온다던가 아니면 오빠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가끔 술이 많이 취했다던가 이런 오빠한테 제가 그러니까 연락을 뭐, 했었어요. 그러니까 15년인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서로가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걸로 그치. 맞다 이 말이 맞다. 그게 정답인 거 같아. 오빠 함정 네. 오빠는 연락을 했었어요? 오빠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럼 짝사랑 맞긴 맞네. 아 궁금하다. 어? 집 오픈이에요? 어 신혼집?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 강아지. 아, 강아지네. 아. 네, 저는 저한테는 좀 각별한 친구예요. 각별한 친구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어우, 아우. 아우. 동서이몽에서도 신혼집을 오랜만에 보네요. 예. 그거라고 예. I like where we are. 오, 깔끔하네 아주 진짜. 정리 잘 해놨어요. 어머. 갑자기 치운 집이 아니에요. 이런 집은 원래 깔끔한 집이에요. 아니 근데 뭐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깨끗해야죠 또. 지저분하려면 뭐 일주일만 해도 지저분해져. 응? 어. 작업하는 거 서재.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 잘 해놨어. 정리 잘 해놨잖아요. 정리 진짜 잘하셨다. 오, 청바지는 와. 청바지끼리 이렇게 딱. 이거 뭐야 또? 와, 양아치다! 아, 좋네. 너무 예쁘다. 야, 얘 베란다가 이렇게 좋네. 우와. 화신! 뭐야? 그림 그리시나 아, 그림도 그려? 누가 그려? 아! 아. 우와. 윤지가 그림 그리고 좀 자기의 여가 생활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술을 할 수 있는 자그나만 약간 썬룸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럴 때 좀 나가서 자기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조금 딱 들어와서 딱 결정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아하. 어? 어머 머리 어떡해. 근데 불을 안 켜고 하시네요. 뭐 분노의 양치질 하시는 거예요?
윤주님. 윤주님. 깨나. 아유, 야, 강아지를 엄청 이뻐하는군요. 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바로 큐한테 먼저 가서 뽀뽀해. 아, 그 잠기가 되게 밝아요. 오, 잠기. 아, 잠기가 그래. 밝은 거랑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해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아, 그렇네. 큐한테 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해. 약간 반에 반도 안 해. 아, 애정 표현을. 근데 내가 제가 가끔 그래, 오빠 큐라한테 하는 것처럼만 해달라고 나한테. 아니 근데 그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잘 알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뿌리겠는데. 뿌리겠는데. 표현을 해줘야지. 네네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 복지. 일어났다 그래도. 오빠 얼마나 걸려? 오빠? 금방 끝날 거 일로 와봐. 신혼이다. 아, 이제 신혼이다. 아, 신혼이다. 느낌이야. 음식을 하나요? 당신. 응? 응? 당신. 응. 밥 먹을 거면 씻기는 씻었어? 어? 밥 먹을 건데 씻긴 씻었냐고. 씻었냐고? 어. 밥 그냥 먹어? 양치질 안 하고? 먹고 하면 안 돼? 어차피 먹고 또 해야 되는데? 원래 밥 먹기 전에 하는 거야. 어젯밤에 되게 깨끗이 오래 하고 잤어. 소름 하나 있는데 양치질. 오래 깨끗이 하는 거는 뭐야? 아주 너무 오래. 아니 오히려 아주 너무 오래 구석구석 깨끗이 하고 잤다고. 너무 오래 하면은 그 더러운 걸로 계속 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앵간치해야 되지 않나? 아니지. 어젯밤에 깨끗이 구석구석 오래 닦았으니까 아침 먹고 닦아도 된다는 소리지 내 말. 저녁에 자는 동안 너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엄청 나지? 그거 다 네가 밥이랑 같이 먹는 건데? 나 지금 안 나는데?
진짜야. 나 진짜 하나도 안 나. 오지 마. 아 진짜. 오빠는 닦았어? 나 닦았지. 언제? 나 일어나 닦았는데? 나 원래 일어나 닦아. 씻어. 씻으라고? 이빨 닦고 이빨을. 밥을 먹을 거면. 근데 저 귀찮거든 엄청. 그 안 하던 사람은. 맞아요. 네. 저기 이제 신혼 때니까 싸우는 거지 뭐 저 그죠? 네. 맨날 이따가 먼저 밤에 열심히 닦았는데 의외인데 잘 안 씻으신다고 네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이건 누가 얘기해도 웃겨. 더럽고. 다행이에요. 요즘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 쓰고 안 다녀. 너무 덕분에 마스크 쓰고 안 다녀. 너무 다행이긴 한데. 너무 행복. 가끔 행복하기도 해요. 근데. 네 오빠 이제 신혼 초반에는 수건 개수에 되게 놀래더라고요. 응? 왜요? 오빠 수건이 이만큼이 나와 있으면 전혀 이만큼이 나와 있어. 어? 수건이? 아. 요리 잘 하시나 우리 윤지 씨가? 네, 아침 식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냥 대충 대충 빨리 빨리 하는 스타일이. 뭔가 덮밥 같은 건가? 우와, 먹겠습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 맛있겠다. 저 양파 볶은 거 봐. 응? 어 감튀 왔어. 어. 이거 뭐야 또? 감튀 감튀 감튀가 왔어요. Please, please, pretty please. 어머 어머. 어 저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윤지 씨가 감자 튀김 있잖아요. 모든 브랜드 거 놔두잖아요. 어디 브랜드 건지 알아. 아 그래? 진짜 그 정도로 좋아. 진짜 좋아해. 네.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 오 정말 신기하다. 근데 미국 생활 많이 했으니까 미국에서 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많이 먹잖아요. 학교 가면서도 먹고 맞아. 오면서도 먹고 아. 했었어서. 튀어라. 감튀 매니아야. 완전 매니아. 아침도 느끼한 걸 먹네. 맛있다. 나 지금 왼손에 감지 들고 있는 거 까먹고 오른손으로 또 집어줘. 아 진짜 어, 좋아하네. 아, 네. 야. 엄청 좋아하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감자튀김을 맨날 먹는 거야? 맛있잖아. 응? 맛있잖아. 그러니까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잖아. 이 정도면 약간 이런 데에서 꺾고 다녀. 사무라이 같이 뒤에도 안 꺾고 다녀. 그러니까 필요할 때 계속 먹게.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해줄 거야? 응. 우후! 쓰레기만 네. 좀 버려. 이거 챙겨가도 돼, 싸놓게. Let's do it. 저기다 먼저 갖다줘. 아니 그래 보여. 딱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음식을 먼저 버리고, 순서 맞아요. 저 음식을 먼저 버리고 물로 한번 쑥 헹구죠. 저거를 그냥 담가놓는 사람인데 물로 한번 헹궈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 비누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네, 물로 한번 헹궈내고. 비누질이 아니라 세제, 세제. 진짜 완전 아, 그러니까 저런 똥같아요. 세제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지, 세제라면 섞이잖아. 그게 어때서? 어, 저는 초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초벌 설거지, 애벌 설거지 처음 들었어. 와, 근데 저 애벌을 되게 정성들여 하신다. 와. 아, 지금도 지금 애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직 거품이 안 났어요, 지금. 남편이 뭐 바쁘겠다. 설거지 하랴, 뭐 하랴. 아유.
어디 있었어? 아, 이거 왜? 아니야, 저거는. 어? 아니야, 했잖아요. 어? 어? 윤지 하지 마. 아, 야. 다시 한단 말이야, 또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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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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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다 내가 다 닦아놨는데 왜 걷다가 이거를 뿌리는 거야, 도대체? 어, 진짜 삐졌다. 여길 내가 다 닦아놨잖아. 어차피 한번 다시 닦을 거잖아.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저기에는 다른 데는 기름이 다 없었던 건데, 여기에는. 아. 많이 있어. 화났어? 아, 아무튼 미안. 그래, 저러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알았어. 진짜 안 하도록 노력할 거. 진짜, 난 happy face. 난 happy face. 아, 뭐 happy face야. happy face. 아직도 애벌이야, 아직도. 언제 하는 거야, 아, 설거지를. 아, 이제 나온다, 아, 이제 살짝다. 아, 이제, 아, 이제 살짝다. 어. 아, 이제 뜨거운 물로 바꿔서. 그럼. 거의 튀기듯이 해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원래 남자분들이 저기 안 닦거든요. 야, 제대로다, 와, 제대로다. 진짜. 아, 살림 잘하시죠. 네, 형. 한번 다 볼까? 기대된다. 아! 어, 결혼식 영상이네. 아우. 이야. 아버님. 아, 우리 저 시아버님. 대 선배님이시죠? 예. 네. 김영민 선배님. 아유, 어머니 아주 뭐 온화하게 생기셨네, 아주. 아, 김무열. 아, 윤수아 김무열. 아, 엄청 친하다고 그랬죠? 아, 우리 용녀 선생님. 아유. 어머! 아, 우리 양락이요. 어머님들 진짜 고우셨네. 그치? 아유, 뭐 두 분이 뭐 자매 같으시네. 아주. 그치, 워낙에 또 친했으니까 두 분이. 엄마가 형님 그러고 20년을 사셨으니까. 어떻게 두 분이서 저렇게 체구도 비슷하시고, 키도 비슷하시고 할까? 그치? 왜? 눈물 날 것 같아, 여보? 어? 어머, 어머, 그런가 봐. 아. 신랑 입장. 아, my favorite part. 멋있다 남편. 아, 되게 자연스럽다. 오, 양쪽에 봐, 손 잡으면서. 되게 늠름했어. 자신감 넘쳐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이어서 신부. 입장. 와, 어떻게 나야? 와우. There's a dream I feel so bad, so real. All the world in your heart, the world. 계속해서 혼인서야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 닿아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합니다. 용씨가 이루어내. 자, 그 다음을 힘차게 읽어줘요. 이 뭐 어떻게 돼가는 거야 지금?
신랑 최우성 군과 성대모사 성대모사 신부 김윤지 양은 네가 아, 얘 회계 왜 이래 신부 김윤지 양은 네가 아, 얘 회계 왜 이래 떨려서 안 되겠어 떨려 그땐 다 울어요, 진짜. 빨리 나오래. 진짜. 아버님도 빨리 나오라. 나오시게나. 이러고 나 안아주셨어. 아버님 안겨. 아버님 안경이 하늘로 날아가 버려고. 아, 뭐야, 안경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보면 눈물 나는데. 그렇죠. 이때 무조건 눈물이 나요. 저때 퍼지면 이제 끝까지 오는 거죠. 맞아. 네. 못 참아. 아, 나 이 부분에 안 울라고 진짜. 결혼식 전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오빠 앞에서.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날 것 같다라고. 했었죠. 2007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49이란 너무나도 젊으신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방송에서 울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맘에.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또. 그냥 당연히 다들 제가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줄 그런 걸 전제하에 모든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얘기를 못 했죠. 할 기회도 없었고. 근데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그리웠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행복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나 아빠가 우리 아빠 분명히 이러고 들어왔을 거야 그치? 나랑 춤추면서 그지 가장 많이 생각났죠.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완전 우열했어 우리 아버지. 오빠 그거 못 볼 것 같아. 이 자리에 쓰고 나니까 어머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땐 죽어도 울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아버지 얘기하고 이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 저하고 투닥거리기도 많이 하고 너무나 추억이 좋은 추억들이 많고 나쁜 추억도 있었습니다만 친형제 같이 지냈는데 하여 어쨌든 되게 절친의 딸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된 거니까 거의 두 분이서 이제 의형제식 그러니까. 맞아요. 가족보다도 더 친한 관계였어요. 얼마 친구가 그립겠어요. 그렇지.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되게 또렷이 기억나. 그 한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막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하셨던 그 이미지가 내 머리에서 되게 잊혀지지가 않았었거든. 아버님이나 우리 아빠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가 되게 보이지. 너무 보였거든 나한테는. 너무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었지. 그치. 오빠도 부성이 삼촌이라고 불렀었으니까. 그치 나도 부성이 삼촌이라고 불렀.
불렀었지. 응.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된 계기도 아빠와 아버님이 이제 의형제처럼 그지.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우리 가족이 인연이 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참 부모님 어떤 그 부모님들의 소중한 인연 때문에 또. 근데 결혼식 준비할 때도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나 우리 엄마 배려 너무 많이 해주셨었잖아. 아버님이 그냥 다 동반 있다고 혼주석 이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하지 말자고 막 이러시고. 아버지 어머니 진짜 많이 신경 엄청 신경 써주셨어. 신경을 많이 쓰셨지. 갑자기 어느 날 그랬잖아 나한테. 내가 생각해놓은 노래가 있는데 그 To Dance With My Father 이라는 노랜데 아빠와 함께 춤을. 근데 내가 그 노래 나한테는 되게 뭐라 그래 소중한 노래거든. 그 노래 가사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아빠와 다시 한번 춤을 출 수 있다면 끝이 없는 끝나지 않는 노래를 틀고 싶다 이러잖아.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오빠랑 결혼하기까지의 추억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었어요, 오빠가. 편지 내용도 오빠가 저를 못 잊게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막 정확히 뭔가 오빠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뭔가 제가 왜 저래? 장인 어른한테 뭔가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씨체 약간 그거에 좀 많이 연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이쁘게 써가지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물론 그 장문을 하는데도 오래 걸리긴 했었고 삼촌이라고 썼어요 다. 네, 다 삼촌이라고 썼는데 제가 삼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나 나무 정도는 되어드리겠다고. 윤재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동생한테도 그렇고. 아이고, 네, 아주 뭐, 예. 그럼 그 저기 남편이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님한테 쓴 편지는 그럼 못 보고 어디다 보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 계신 곳 안에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네. 그럼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근데 네. 오빠가 이제 거기 넣어드려 가기 전에 엄마한테는 보여줬고, 네, 엄마는 읽으셨고, 근데 엄마가 그때 뭔가 되게 안심하시는 느낌이었어. 윤지 씨가 이제 늘 다짐하는 게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짓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예전에는 연관 검색어에 NS윤지 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NS윤지 안 뜨는 이유였거든요. 진짜로. 진짜요? 네. 아니 왜냐면 그렇지 뭐 진짜 뜰 어떤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맞아요. 조금 덜 되니까. 노래도 잘하고. 어떤 직업도 다 그렇겠지만 연예계가 특히나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라도 노력하는 게 100이면 항상 그 피드백이 기대 이하일 때가 많으니까 그냥 그때마다 내가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만 착하게만 살면 언젠간 나도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서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동상이몽으로 뜹시다. 그래요. 동상이몽으로. 이 프로가 예. 참 사람 띄우더라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